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뮤지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봄에 잘 어울리는 이런 화사한 코랄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봄원분들 너무 반갑죠? 3월의 시작과 함께 올영 세일이 시작됐는데요. 브랜드들도 이 올영 세일에 맞춰서 신제품들을 와르르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영 세일과 함께 출시된 새로운 신제품들 중에서 이런 봄원 메이크업 예쁘게 할수 있는 제품들 뽑아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데이지크 29도 있고요. 웨이크메이크 새로 나온 블러셔, 진짜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쉐딩 스틱, 그리고 이번 봄 신상 립들 중에서 봄웜 컬러로 제일 마음에 드는 립 컬러까지 이렇게 연출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요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고! 렌즈를 꼈더니 눈물이 잘잘 나네요. 눈물 닦고 스킨케어부터 한 다음에 바로 오늘도 바쁘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지금 촬영을 광기로 하고 있는데 올영 세일 주간이에요. 이제 이틀 뒤가 올영 세일이기 때문에 올영 세일 때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영상을 올려둬야 돼요. 약간 저희한테는 명절 같은 때다. 제가 올영 추천템을 되게 자주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올리지 않아요. 저는 원기옥을 모아서 이 정도 됐으면 터트릴 때가 됐다 했을 때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은 지 조금 됐습니다. 기왕이면 신상 제품으로 메이크업 한 다음에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메이크업 먼저 촬영하려고요. 그 전에 스킨케어 제대로 해준 다음에 오늘 제가 쓰려고 하는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3월 1일에 출시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매장에 가니까 미리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 구매해온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런칭 되기 전에 구매하면 할인을 안 해요. 완전 정가로 사야 돼서 굳이 런칭 전에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신상 제품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출시되기 전에 매장에 가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DP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봄웜 메이크업 할 거라 그래서 미리 톤업 선크림 발라줄게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톤업 선크림이고요. 봄이니까 봄답게 좀 코랄코랄하게 좀 밝게 메이크업 해볼게요. 근데 매장에 빨리 깔리는 것도 매장마다 좀 달라요. 어떤 매장은 있는데 어떤 매장은 여기 없고 컬러가 다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긴 해요. 이번에 어떤 목동 올리브영 매장에 우연히 들어가는데 신상 제품이 싹다 깔려있길래 신나서 다 결제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46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할인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조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기억에서 지웠어요. 저는 지금부터 내가 46만 원에 그 제품들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잊을 거예요.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프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톤업 선크림 미리 발라서 살짝 톤업 시켜둘게요. 되게 자연스럽죠? 쿠션은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사용할 거고 요거는 광고 예정인 제품이어서 테스트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 제품 설명을 어제 찍은 겟레디 윗미에서 되게 오랫동안 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될지 가물가물 해요. 그 영상에서는 쿠션 퍼프 그대로 발랐는데 오늘은 요즘에 좀 빠져있는 더툴랩 이 밀착 듀오 제품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 밀착 듀오는 퍼프랑 미니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미니 브러쉬가 쿠션류들 바를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더툴랩의 요 모양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진짜 예전부터 유명했던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더툴랩 하면 요 브러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인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게 나온 모양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큰 모양보다 얘가 더 결자국이 안 나고 더 예쁘게 펴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쿠션 담지체 꾹꾹 눌러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기존 요 모양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결자국이 난다고 느껴졌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스패츌러로 얇게 밀어 바른 듯이 그냥 쿠션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더 얇게 밀착되고 더 뽀송하게 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매트 쿠션들이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이런 모가 빽빽한 브러쉬들 특징이 코 모공이 잘 가려진다는 점인데 저 어뮤즈 쿠션 자체도 모공 요철 커버력이 되게 괜찮아요. 지금 저 어뮤즈 컬러가 2호 헬쉬인데 그냥 제 피부 위에 바르면 좀 밝지만 톤업 선크림 바르고 바르면 진짜 제 피부랑 찰떡이에요. 이렇게 반쪽 먼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미 톤업 선크림을 발라둔 상태라 그런지 커버할 게 많이 없어 보이네요. 되게 깔끔하게 발리죠? 여기에 조금 더 밀착시키고 싶다. 같이 들어있는 퍼프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어뮤즈 쿠션 자체도 되게 얇고 맑게 표현되는데 이두 가지 툴 덕분에 안 그래도 좋은 밀착력이 더 업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브러쉬 쓸때각질들뜨지않을까걱정될수있는데이마쪽에각질이좀있는편인데도불구하고딱히각질이들뜬다는느낌은못받았어요이어뮤즈쿠션이출시되고나서리뷰찾아보니까제형리뷰는되게좋고컬러는좀개인차가있더라고요근데제가쓰는2호헬시컬러같은경우에는리뷰찾아봤을때도컬러에대한불호가별로없었던컬러예요저도2호헬시컬러되게마음에드는게너무붉지도노랗지도않고딱예쁜톤이거든요23호인제피부에서맑게톤업했을때컬러와비슷한정도의쿠션이기때문에맑고조금화사하게표현하기좋은색감입니다여기서잠깐제직업병하나얘기할게떠올랐어요보통쿠션바를때어떻게바르세요저는습관이있어요왜그런지모르겠는데보통은그냥볼양쪽바르고이마바르고순서가있잖아요저는꼭이렇게반쪽을바른다음에나머지반쪽을바르는게습관이에요너무웃기지않아요이거직업병아닐까그래도혼자바를때는지금이런식으로반반바르는것처럼꼼꼼하게바르진않는데그래도꼭반반바르는게습관이에요혼자반반바르고이비포애프터를혼자본다음에피부표현이어떻게됐는지이런거거울가까이들여보면서살펴보고그게제습관입니다직업병그리고뷰티유튜버직업병저는직업병중에하나가다른사람이바른컬러맞추는걸되게좋아해요그래서가끔저희소속사직원분들만났을때저오늘뭐발랐어요하시면은제가그컬러를꼭맞추고싶어요그리고그걸맞추면그희열이장난아니거든요너무희열이장난아니에요아내가진짜코덕이구나더툴랩의요모양퍼프시리즈가한세가지있는데얘가제일괜찮은것같아요요거타입중에두꺼운것보다는얇은게더제취향이고요두꺼운거는조금이내손가락으로같이눌러준다는느낌이덜해서요게더마음에들어요다쓴다음에는요렇게넣어주면됩니다저는이케이스같이주는게너무너무마음에들었어요요거삐아에서새로나온스패츌러컨실러인데요너무궁금해서구매했는데얘는아쉽게도카톡올리더라고요요런식으로어플리케이터가스패츌러처럼생긴컨실러예요너무신기하죠너무궁금해서너무써보고싶었어요근데올영에는아직입점이안될것같더라고요이렇게카톡올리로들어가있으면은보통은몇달정도는카톡에서만판매가되니까올영에서는볼려면조금걸릴것같고입점될진모르겠네요일부러앞볼쪽위주로발라줄게요일부러23호컬러선택했는데23호도저한테는조금화사한것같아요앞볼살리기용으로사용하면딱컬러가맞을것같긴하네요저걸먼저발라볼걸하지만괜찮네요요즘에투쿨포스쿨이폼이너무좋아요요런스틱제품을너무잘만들고있는데투쿨포스쿨에서컨투어스틱이나왔어요웜쿨두가지컬러가나왔고한쪽은쉐딩한쪽은하이라이터스틱이들어있습니다지그재그런칭했을때산거라서쓴지는좀됐어요웜쿨두가지컬러둘다마음에들었는데웜컬러도너무노랗거나붉지않았고쿨컬러는진짜딱쿨톤분들이좋아하실만한컬러저한테는에뛰드쿨컬러가좀흰기가많았는데얘는흰기없이살짝그투명도를높인잿빛브라운차가운브라운이어서아주마음에들었어요오늘은웜한메이크업할거니까웜컬러사용할게요얘가컬러가그렇게진하지않아요웜컬러인데그렇게안놀았죠바르면은얘가파우더리하고텁텁한색감이아니라뭔가그포토샵에서투명하게그오퍼시티살짝낮춘느낌있잖아요그런느낌으로발려서너무마음에들고요블렌딩자체가손으로해도너무괜찮아요진짜잘펴발려요그래서급할때는손으로이렇게블렌딩하셔도되고저는손으로하기싫어요인간은도구를쓰는동물이잖아요하시는분들은이필리밀리811로살짝펴발라주시면은아주잘펴발립니다이걸로바를때도그손가락끝지문으로만펴바른다는느낌나듯이얘도막이렇게문질러서바르는게아니라끝으로스치듯이이렇게펴발라주셔야지베이스까짐없이예쁘게펴바를수있어요이렇게괜찮죠되게자연스럽지않아요그리고코밑에도어차피콧물닦으면지워질것같지만이렇게발라두겠습니다그리고저의한가지더팁이있는데조금더음영을주고싶어서포인트쉐딩을이런식으로넣어주잖아요이런포인트쉐딩다문질러버리면은투명하게다블렌딩되기때문에이런포인트음영은톡톡톡톡두들겨서퍼뜨려주시면은딱그부분음영은조금더진하게블렌딩이돼서처음초벌할때는살짝문질러서펴발라주고이렇게포인트음영넣을때는톡톡톡톡두들겨서이음영을고정시켜준다이위치에만딱붙여준다요런느낌으로발라주시면아주좋아요하는김에입술이랑아래쪽음영도이렇게넣어주시면너무좋겠죠
1차로 코쉐딩이 됐고 뒤에 있는 하이라이터 컬러를 쓸 건데 이 하이라이터 컬러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좀 투명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파우더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맑게 올라가지고 막 양감이 뿜뿜하듯이 살아나는 건 아닌 느낌? 되게 자연스러워요. 콧대에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고요. 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코가 조각됐습니다. 턱쉐이딩은 솔직히 저는 파우더로 그냥 휘리릭 끝내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 얘는 너무 조그매. 그냥 파우더 타입 쉐딩 퍼뜨리는 요 브러쉬로 퍼뜨려줘도 잘 펴발려져서 이걸로 이렇게 요 라인 위주로 넣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블렌딩해서 쉐딩 해줄게요. 아우 빠르고 편하다. 요거 파우더 타입 쉐딩 펴바르기에도 좋은데 요런 스틱 타입 빠르게 펴바르기에도 되게 괜찮아요. 스틱 타입으로 좀 내가 원하는 모양 꼼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걸로 재빠르게 펴발라주시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톡 쉐딩 블렌딩 아주 잘 됐죠? 이제 파우더 바를 건데 요즘에 제가 올영에서 판매하지 않는 파우더들이 꽂혀있기 때문에 파우더 추천하기가 라네즈 네오 파우더 정도? 근데 분명한 건 팩트 타입은 아직도 이 웨이크 메이크 픽서 팩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 픽서 팩트 브러쉬에 묻혀서 누르듯이 써줄게요. 요 브러쉬는 안시 이브 302번입니다. 요 브러쉬도 안시 브러쉬에 할리우드 배우가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후다닥 달려가서 산 할리우드 배우 픽 브러쉬예요. 이 영상에서 주접을 떨고 싶은데 다른 영상에서 이미 주접을 잔뜩 떨어놨기 때문에 얘기가 겹칠 수 있어서 오늘은 자중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보다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좀 깔끔하니 마음에 드네요. 이제 눈썹 그릴 건데 제가 얼마 만에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에스쁘아 제품 쓰고 있잖아요. 오늘은 라떼템의 등장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를 쓸게요. 이게 또 올리브영에 입점됐어요. 이거 우리 때 라떼템으로 너무너무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파우더 타입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펜슬 타입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진짜 똥손인 분들 그리고 눈썹 안쪽 자연스럽게 채우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타입 쓰시면 좋아요. 저도 눈썹 그리기 전에 쉐딩으로 미리 한번 면을 채운 다음에 눈썹 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파우더 타입 브로우로 면을 미리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레이 브라운 컬러 외에도 그레이 카키 블랙 컬러가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완전 쿨한 그레이 카키 색인데 얘는 막상 눈썹에 쓰니까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브라운으로 사용할게요. 저도 쓴 지 진짜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컬러만 봤을 때 딱 이런 색감이에요. 웜톤 메이크업 했을 때 많이 동떨어지지 않는 컬러감이고 쿨톤인 분들 중에서도 머리색 조금 브라운기 많이 도는 분들한테는 많이 안 뜰 것 같아요. 조금 눈썹 색이 진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특히 격쿨 분들은 아까 그레이 카키 블랙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걔는 조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 컬러는 조금 비추. 이 컬러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 옆에 있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눈썹 끝쪽 조금 더 섬세하게 발라주시면은 눈썹 모양 깔끔하게 채우고 그릴 수 있어요. 오늘 섀도우는 짜잔! 이거 쓸게요.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3호 스프링 코랄이고요. 기백 세트라서 이 안에 수플레 컬러팟 코랄 퓨레 컬러가 증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팟 타입은 퓨 푸딩팟 그리고 AOU 포슬밤이랑 거의 비슷한 질감이에요. 이 수플레 컬러팟은 이렇게 컬러를 보니 굉장히 형광기가 많이 드는 형광 코랄이어서 제 취향은 아니고요. 데이지크 새로운 29 팔레트 무드 섀도우 팔레트 3호 스프링 코랄 언론 발라 볼게요. 이 팔레트를 보자마자 와 웨이크메이크 캔디 코랄 블러링이랑 비교해보고 싶다 생각한 게 캔디 코랄 블러링도 좀 많이 뽀얗거든요. 얘도 위에 컬러가 흰기가 꽤나 많아요. 저는 항상 데이지크가 밝은 피부톤한테 친절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어두운 피부톤한테는 조금 슬픈 브랜드인데 그래도 오늘은 노력해서 톤업을 해둔 상태니까 한번 발라볼게요. 뭐부터 바르지? 첫 번째로 제일 윗줄 컬러 발라볼게요. 눈두덩이에 먼저 발라줄게요. 그래도 베이스에 코랄빛이 느껴지고 있어. 이쁘네! 이렇게 위에 컬러 썼을 때 캔디 코랄 블러링은 바로 하얗게 되는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예쁘긴 한데 그 캔디 코랄 블러링도 너무 밝아서 제가 쓸 컬러가 별로 없거든요. 얘는 그래도 베이스 컬러가 색감이 보여. 그 다음 컬러는 매트 펄 컬러 쓸 건데 얘가 펄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궁금하니까 써볼게요. 제 기억에 데이지크 매트 펄들이 좀 펄이 날렸거든요. 얘는 조금 하얗게 올라오네. 저는 음영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음영이 들어가지 않고 코랄빛이 뽀얗게 얹어졌어요. 그래도 되게
봄 컬러 같다. 오, 생각보다 펄이 날리지 않았어요. 언더 삼각존에는 요거 바를게요. 지금 봄 라이트 메이크업을 할지 브라이트 메이크업을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메이크업 가는 방향에 따라서 봄 라이트 톤으로 간다면 흰색 블라우스를 입을 거고, 봄 브라이트로 간다면 저의 필승 옷이 있어요. 봄 브라이트 필승 조합으로 청자켓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소심 바닐라 베이지로 애교살 그림자 먼저 뒤트임이 되어 보이게 내려서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건 꼭사라고 맨날 귀 아프게 얘기하는 토클포스쿨 트임 라이너 뒤에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아이시 컬러 애교살 밝혀준 다음에 다시 브러쉬로 블렌딩. 음영 컬러 블렌딩하고 이렇게 아이시 컬러 블렌딩해도 생각보다 색이 섞이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이라이너 오늘도 애쉬 브라운 쓸 거고요. 애쉬 브라운을 쓰되 오늘은 라인을 내려 그릴 겁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메이크업이 맨날 비슷비슷해요 라고 달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라인을 좀 내릴게요. 저는 메이크업을 항상 데일리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기 때문에 엄청 새로운 메이크업을 하진 않나요? 뷰티 유튜버들마다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리뷰를 위주로 하는 뷰티 유튜버고, 그 리뷰 안에서 제품들을 리뷰하고 써보면서 어떻게 데일리로 구매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크리에이터. 그래서 저는 제 카테고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아이라인을 내려봤는데 정말 어색하네요. 저는 이 내려간 눈꼬리가 너무 제 추구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살짝만 올릴게요. 살짝만. 아, 안 되겠다. 이 팔레트에 라인 블렌딩용 브라운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데, 이 29 팔레트의 끝쪽에는 갈라파고스 같이 펄이 콕콕 박힌 매트 라인 블렌딩 컬러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는 얘가 좀 붉어서 오늘 룩에 이걸로 블렌딩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라인 가볍게 블렌딩하고 너무 음영감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라인 위주로만 퍼뜨려줄게요. 저는 한번 촬영할 때 삘 받으면 하루에 막 두세 개씩 촬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체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체력과 정신력? 다른 크리에이터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하루에 막 두세 개 찍는다고 하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나 촬영하면은 진짜 진이 쪽 빠지거든요. 촬영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겟레디 찍고 추천템 영상 찍고 말 많이 하면은 기운이 쪽 빠지는데, 그래도 두세 개 연달아 촬영 가능한 건 집에서 정말 말을 안 해요. 저는 항상 밖에서는 에너지 넘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누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해지는 타입인데, 촬영할 때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가 촬영할 때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도 말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저보다 말 많은 친구들 위주로 만나서 그런지 제가 많이 말을 할 일이 없네요. 여기 있는 좀 살구 브라운 컬러, 이걸로 지금 살짝 올라온 라인 블렌딩 음영을 블렌딩 해줄게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중화시켜줄까봐요. 이걸로 살짝 블렌딩해서 중화. 좀 부드러워졌다. 글리터 뭐 바를지 고민했는데 이거 바를게요. 보기에는 외관 펜 색깔이 어두워 보이지만 눈두덩이 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조금 오렌지 환타에 쿠퍼 살짝 섞인 느낌이라서 예쁠 것 같아요. 29 팔레트지만 요 안에 글리터가 엄청 많진 않아요. 쉬머까지 4개 정도고, 매트 펄 컬러는 저는 글리터보다는 그냥 매트 컬러로 치거든요. 어쨌든 매트 펄 빼면은 글리터, 쉬머 네 컬러밖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애교살에 바를 만한 쉬머 컬러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애교살은 먼저 데이지크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샤인 베이지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것도 올리브영에 3월 1일에 재입고된다고 하는데, 데이지크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이고 이제 올리브영에 풀리면은 언제 재입고될지 이탈리아에서 제조해야 돼서 오래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진짜 은은해요. 그쵸? 그래도 밝아진다. 자연스럽게 밝아지네. 오, 좀 다릅니다. 이거를 쓸 때마다 이게 지금 하이라이터가 발리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바르는데 또 날림은 없고 코 모공 부각은 없어서 좋은데? 내 취향은 아닌데? 하이라이터 입문자한테는 추천할 만한데?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하이라이터예요. 바르는 김에 손에 묻혀서 여기도 바를게요. 이렇게 티는 나는데 진짜 자연스러워. 오, 그래도 다른 컬러보다 얘는 좀 하이라이터 바른 티가 난다. 이렇게 조금 티가 나긴 합니다. 여기에 요거 바를게요. 아마도 이 팔레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클리오 신상이랑 웨이크메이크 캔디 코랄 블러링이랑 요 팔레트랑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겠죠? 이것도 슈츠로 컬러 비교를 올려봐야겠어요.
미리 속눈썹을 싹 붙여뒀고요. 마스카라로 속눈썹 좀 합체시켜줄게요. 어차피 속눈썹 붙이는 과정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냉큼 붙이고 왔어요. 이렇게 쫑쫑쫑 연출할게요. 반대쪽도 마스카라 해주고 언더 속눈썹을 바를지 말지 고민이 되네요. 여기는 이 코랄 컬러 묻혀서 눈 중앙, 눈동자 중앙 쪽, 중앙 쪽부터 살짝 뒤까지 약간 오늘은 일자로 빼주듯이 살짝 삼각존을 일자로 내리듯이 넣어줄게요. 오! 예쁘다 예쁘다. 반대쪽도 눈동자 중앙부터 시작해서 살짝 눈 앞으로 봤을 때 일자 느낌으로 빼주기. 맑은 느낌 내줄 때는 언더를 안 하는 게 낫고 좀 뚜렷한 느낌 낼 때는 언더 속눈썹을 가닥가닥 표현해주면 좋긴 하거든요. 어떡할까? 이 컬러 일단 묻혀서 조금 더 언더 내려서 확실하게 눈이 커 보이도록 터줄게요. 이렇게 투쿨포스쿨 아이시 컬러로 여기 그냥 속눈썹 무시하고 터줍니다. 너무 무시했나? 반대쪽도 일단 하고 생각할게요.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너무 많이 무시한 것 같아서 살짝만 덮어줄게요. 부담스럽네요. 요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이 컬러 애교살 그림자에 살짝 덮어서 언더 이 애교살 음영이랑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어지게 해주고 아이라이너 조금만 옆으로 더 연장시킬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 정도로 만족할게요. 치크는 웨이크메이크 신상 중에 치어풀 코랄 컬러가 예뻐 보여서 요거 쓸게요. 지금 립이 발려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화장실 가는데 여기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너무 아이 메이크업만 돼 있고 입술 좀비인 상태에서 가야 좀 뭐해서 클리오 슈폰블러 틴트 새벽구름 코랄 발라둔 상태였어요. 요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치어풀 코랄 듀얼 블러셔 쓰겠습니다. 이 블러셔가 두 가지 컬러가 들어있어요. 레이어링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진한 컬러 바른 다음에 바깥 부분 이 밝은 컬러로 블렌딩 해주려고요. 브러쉬로 중앙 부분. 눈에 보이는 펄은 아닌데 바르니까 쉬머하게 은은한 광택이 느껴지는 질감이에요. 완전 파우더리하고 뽀송뽀송한 블러 치크는 아니고요. 조금 치크팝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든 듯이 표현되는 컬러예요. 이건 오히려 퍼프로 바르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바른 김에 그냥 이 브러쉬로 바를게요. 예쁘다. 되게 자연스럽게 물들어요. 반대쪽도 발려줄게요. 생각보다 엄청 은은하게 발려서 초보자분들 촌스럽게 올라오는 질감이 아니라 편하게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 요 코 아래도 붉은기 살짝 넣어서 요 볼이랑 그림자랑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살짝 이 콧대 그림자에도 치크 컬러를 살짝 넣어서 그림자에 이 치크 컬러가 비친 듯이 한번 간만에 연출해볼게요. 뭐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약간 기분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그 치크 컬러가 비친 듯이 표현되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밝은 컬러 얘를 바른다고 뭐 제 볼따구에 올라올까 싶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곽 라인 블렌딩 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줄게요. 엄청 자연스럽죠?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은은한 광택이 느껴져요. 라카 블러셔처럼 막 실버 펄이 눈에 보이고 엄청 쉬머리한 그런 펄은 아니고 진짜 투명한 광택이 느껴져요. 발색도 피부 위에 투명하게 올라간 느낌이어서 나 치크 발랐다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립은 방금 바른 거 지우고 요즘 봄웜 컬러로 제일 빠진 컬러 바를게요. 립은 요즘에 클리오 슈폰블러 틴트 이 봄 컬러들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바를 거예요. 베이스로 싱싱한 참살구 먼저 바를 거고요. 립스코 올렸잖아요. 그 립스코 찍은 거 자체가 이거 발라보고 색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립스코로 따로 너무 찍고 싶다 싶어서 급발진으로 찍었던 영상인데 그만큼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거 기존의 새벽구름 코랄이랑 뭐가 다른지 되게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확실히 조금 더 채도가 있고 조금 더 밝아요. 그래서 새벽구름 코랄은 완전 봄웜용이라고 하기 좀 차분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얘는 딱 봄웜 분들 누가 써도 좋아하실 것 같은 색감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 립 라인 쪽은 립 펜슬로 조금만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싱싱한 참살구 발라준 다음에 속빨간 왕자두. 요즘 제 메이크업 영상 보니까 싹 다 글로우 틴트를 발랐더라고요. 오늘은 블러리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요즘에 촉촉한 립을 많이 발랐더니 촉촉 립을 안 바르면 괜히 메이크업이 안 끝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촉촉한 걸로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슬슬 다시 블러 붐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멜팅밤이랑 촉촉 틴트 많이 봤으니까 블러 붐은 온다. 이렇게 조금 채도감을 넣어줄까 했는데
부드럽고 뭉게뭉게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지우고 다시 바를게요. 다시 싱싱한 참살구 컬러 바르고 있고요. 안쪽에 금사과 발라줄게요. 완전 봄웜 조합이다. 이 참살구랑 금사과는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 차이가 코랄과 약간 그 핑크 사과 복숭아색? 그런 차이일 뿐막 엄청 그라데이션이 눈에 띄게 확 퍼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블러리하게 립브러쉬로 좀 퍼뜨려줄게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럼 다 했습니다. 옷은 흰색 블라우스 입어서 얼굴에 빛이 반사돼서 더 화사해 보이도록 해줬어요. 이런 라이트하고 환한 메이크업 했을 때는 옷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흰색이나 좀 흰기 많이 들어간 파스텔 옷 입으면 빛이 반사돼서 더 화사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메이크업하고 네이비나 블랙 컬러 옷 입어주면 이런 화사하고 뽀샤시한 느낌이 잘안 살거든요. 이런 밝은 옷 매치해주시면 메이크업이 훨씬 더 화사하게 살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제 메이크업 영상 겟레디움이 보면 진짜 다양한 컬러의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저랑 잘안 맞는 컬러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옷을 엄청 신경 씁니다. 제가 잘 어울리는 컬러와 오늘 할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의상색 그 중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어떤 팔레트가 출시될 것 같다, 어떤 컬러가 나올 것 같다 하면 거기에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엄청 찾아보고 미리 구매해둬요. 그리고 몇년 동안 구매해온 옷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잘 어울리는 걸 고르기도 하는데 저는 집이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메이크업 할지 미리 생각해두고 옷을 미리 준비해둬요. 그리고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오늘도 진짜 큰 가방 3개 들고 왔거든요. 올리브영 추천템도 찍겠다면서 집에서 쓰고 있던 것들도 막 이렇게 박박 긁어 모아서 오느라 가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옷도 봄을 맞아서 평소에 잘안 입는 이런 화사한 블라우스 구매해봤는데 어때요?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죠? 구매한 보람 있나요? 아무튼 올영 세일 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신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Standing in your driveway, I can hardly think straight. There's so much left to say. It's written on your face.